네, 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우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져온 케이스는 여러 마디가 맡겨진 케이스. 제가 지난주에 수술했던 케이스인데요. 여러 마디 협착증 및 또 과거에 수술하셔가지고 재수술까지 같이 했던 케이스입니다. 다섯 마디를 수술했는데 그에 대한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다분절 협추 협착증. 보통 세 마디 이상이면 이제 여러 마디가 막혔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 다섯 마디였죠. 그래서 유압수를 다른 병원에서는 기찻길을 깔아야 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저희 영상 보고 내용을 하셨는데 어떻게 치료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10년 전 수술하셨고요. 최근까지 계속 약을 드셨는데 허리 및 왼쪽 다리 마비 증상, 오른쪽도 많이 안 좋으시는 특히 왼쪽 다리 뒤로 저림감이 좀 심하셨고요. 엑스레이상 보시면 밑에 쪽 마디는 디스크 수술 하셔가지고 다 붙어있고 2022년 11월 MRI입니다. 다른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2, 3, 1, 2번부터 중심협착증 2, 3번, 3, 4번 있었고 4, 5번 왼쪽에 유착이 좀 있었고요. 5, 6번 쪽 좌측으로 이제 디스크가 조금 나오면서 그 주위가 유착이 됐던 병변인데 수술 그때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밑에 병변 말고 위쪽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너무 아파져가지고 내원해서 MR 찍었습니다. 보니까 1, 2번, 2, 3, 3, 4번은 협착증이 훨씬 더 진행됐고요. 더 두꺼워졌고 4, 5번 병변의 그 좌측으로 유착 및 디스크가 조금 더 나오게 되었고 5, 6번 쪽에는 신경을 많이 꽉 누르는 이게 아마 주된 병변이었던 것 같은데 추간판이 이제 유착 병변된 재발생 디스크도 체크됐습니다. CT 봤더니 검정색 이제 가스 같은 게 뭐 디스크보다는 이제 가스가 신경을 눌러서 통로를 또 압박하고 있었고 4, 5번 쪽은 뼈 주위에 고라성 디스크 및 추간공 쪽 그리고 나가는 길목 쪽으로 다 막혀있는 병변이 체크됐습니다. 그래서 4, 5번, 5, 6번 쪽은 제가 내시경으로 재수술을 진행했고 1, 2, 2, 3, 3, 4번은 이제 중심관 가마술을 진행했죠. 통로 보시면은 과거 수술한 데 말고 그 위쪽은 다 막혀있는 소견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수술 사진 이게 밑에 쪽부터 했습니다. 5번, 6번에 유착된 병변이 보이고 있고 좀 지저분하죠. 신경 나가는 길 아래쪽에 유착이 좀 많이 심했고 이게 지나가는 신경 밑에 연부조직과 가스들이 좀 관찰됐고 신경을 좀 미니까 아래쪽에는 가스들이 기포가 올려면서 신경이 감압된 소견 5번 신경과 천출변 신경 쪽에 신경이 풀렸고 4, 5번 쪽도 들어갔더니 재수술 했던 부위여서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신경 쪽이 다 풀리고 나왔고요. 그 다음 3, 4번 중심협착증 감압하고 여기 신경 중간이고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 다음에 2, 3번도 이렇게 신경 풀었고 1, 2번도 마찬가지로 통로를 다 넓혀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MR 보면은 위쪽부터 1, 2번, 2, 3번 3, 4번 다 신경이 풀렸고 4, 5번 쪽 나가는 길목 디스크 제거됐고요. 5, 6번 쪽 나가는 신경 통로도 이렇게 풀려서 환자분 다음날도 보행하시고 현재는 뭐 특이사항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다발성, 다분절 척추협착증 및 재발성 유착 디스크입니다. 이렇게 수술 마디 많으면 보통 의사들은 유압수를 하는 게 좀 편하거나 아니면 좀 지내보시는 거 아니면 수술했던 부위 말고 예전 부위를 많이 권유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아래쪽부터 천천히 메인 벽면에도 5, 6번 디스크였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자 이제 들어갔고요. 내시경 하면은 근육 손상 적게 하고 여러 마디 있어도 큰 뭐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고요. 재발성 디스크 유착 병변도 신경주 아까 보셨듯이 그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병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해결할 때 이제 밑에부터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런 경우 유압수를 꼭 진행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최GTP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여러 영상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최신이고 최선의 그리고 저는 최고로 생각하는데 이 양바이 내시경이 지금 수술 방법 중에는 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분절, 재발성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케이스도 이렇게 내시경 통해서는 손쉽게 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수술에 대해서 고민 중이시면은 이런 양방향 내시경 도움을 좀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